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오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여행지 바로 창원입니다. 여러분들, 와, 창원 굉장히 또 오랜만에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또 맛집을 또 좀 설명하려고 제가 영상을 좀 켰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요거는 창원시 신월동에 맛보고 또 왔소라는 식당인데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집의 메리트는 여러분들 많은 메뉴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오늘 주문한 거는 고기가 있어서 삼겹살하고 갈비, 그 다음에 돼지불고기 전골이 있어요. 1인에 9,000원짜리가 있는데, 돼지불고기 전골? 이것도 너무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고기 좀 다 먹은 다음에 전골까지 이렇게 또 시켜서 한번 먹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삼겹살하고 갈비 1인분에 9,000원입니다, 여러분들. 9,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여러분들. 요즘에 다 어딜 가나 뭐 평균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고깃집 딱 가면은 고기는 괜찮은데 반찬이 또 좀 부실한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나는 이 파김치 나오는 거 보고 여러분들 그냥 이 집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파김치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다음에 각종 뭐 나물 파지레기 이런 거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맛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맛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삼겹살. 굉장히 두툼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와, 구워 보겠습니다. 와우, 사운드. 와, 맛있겠죠. 그 다음에 버섯까지 이렇게 주거든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잘 굽힌다. 그리고 또 통양파를 이렇게 또 주네요. 와, 금방 있겠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칼집이 돼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 진짜 빨리 익습니다. 고기가 금방 익습니다. 보시면 칼집이 돼 있어가지고 다 익었습니다. 노릇노릇하니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딱 기름장에만 싹 찍어서 먹어볼게요. 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노릇노릇한 삼겹살 먹는 것 같습니다. 또 칼집 삼겹이라죠, 이런 거를. 김치. 와, 김치도 맛있다. 반찬. 갈비 맞습니다. 갈비, 돼지갈비 여러분들. 이야,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불 올리고, 여러분들 좀 올리고, 그 다음에 기름 좀 닦고, 기름 좀 닦고. 갈비. 와우, 와우, 와우.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굽혀. 이게 너무 좋아. 다른 데 가면 여러분들 알죠? 막 엄청 늦게 굽히고 막 이렇게 빨리 굽힌 게 너무 좋네. 그리고 유명한 뭐 명륜진사갈비 체인, 그건 갈비 아닙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무한리필 그런 데는, 저도 뭐 명륜진사갈비를 가봤지만 그런 데는 갈비가 아닙니다. 앞다리살도 전지 붙여가지고 갈비라고 파는 데인데, 그걸 먹고 막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갈비를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진정한 갈비입니다, 여러분들. 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는 이왕 먹을 거 여러분들, 그럼 무한리필 안 가고 그냥 전문점에 가서 저는 갈비를 먹습니다. 왜? 맛있거든. 네. 그래야 돈이 안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를 믿으세요. 와, 맛있겠다, 맛있겠어. 바로 잘라야죠. 와우, 와우. 와, 근데 빨리 굽혀서 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들 딱 지금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싸가지고. 김치에 딱 싸서. 이 소스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파김치. 너무 맛있어. 일단 여러분들 제가 지금 돼지 불고기 전골도 좀 주문한 상태라서 일단 삼겹살하고 돼지갈비가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맛있어서 솔직히 저 전골이 과연 어떤 맛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일단 고기는 여러분들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진짜 두말하면 잔소리. 진짜 솔직히 가장 뭐 마찬들 왕소금구이 가가지고 뭐 비싼 돈 주고 먹을 바야 진짜 와서 드셔봐야 돼. 와, 이 칼집 삼겹이 너무 부드럽고 질기지도 않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질겨요. 정말 그냥 입에 들어가자마자 겉바속촉. 겉은 바삭한데 진짜로 그대로 넘어가요. 갈비도 양념이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들. 양념이 맛있어가지고 부드러워요. 이거는 생갈비로 해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생갈비로 해먹어도. 오랜만에 진짜 여러분들 진짜 찐맛집 찾았다. 와, 봐봐, 부드러운 거 봐봐. 전골 나왔습니다, 전골. 와, 보이세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전골이 그냥 제가 먹는 상에다가 전골이 또 추가될 줄 알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안 된다고. 반찬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전골 이제 나오는 반찬하고, 또 고기 나오는 반찬하고 좀 달라서 제가 좀 세팅한다고 좀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와, 이것도 여러분들 대박이네. 이게 여러분들 9,000원이거든요. 돼지불고기 전골이. 그러니까 두 명 이상, 2인 이상 9,000원, 18,000원이죠. 와, 반찬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와, 여러분들 이런 데 없습니다. 예. 너무 놀라웠어요. 그냥 저는 이거 전골이 그냥 뭐 전골 하나 나오겠지 싶었는데 또 다르네요. 이게 와, 이 집은 뭐야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은 뭐 고기도 괜찮고 한식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집밥 그리우신 분들, 엄마의 뭐 손맛이라든지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오세요. 와, 이거 불고기 전골 대박이다. 이게 불고기 전골 있고 또 도루치기 있거든요. 도루치기 제가 고민하다가 뭐 도루치기야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도루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제가 안 시켰는데 요 불고기 전골, 와, 대박이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게 9,000원이라고? 와, 이거는 여러분들 한 5,000원이라도 나는 아 뭐 좀 뭐 너무 그러니까 좀 15,000 너무 비쌀 수도 있지만 한 2,000원? 예. 아니 안에 여러분들 뭐 당면하고 불고기랑 야채랑 그러니까 불고기 자 전골이에요. 예. 맛있겠다 이거. 이거 이제 밥도둑이겠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바로 맛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너무 좋아요. 딱 그 손 안 가는 반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딱 식당들 가면. 근데 지금 반찬 봐봐요. 계란말이, 호박, 오뎅, 멸치. 다 손 가는 거거든. 따지고 보면. 와. 맛있겠는데요? 먹어볼게요. 일단 불 좀 줄이고. 와, 요 열무김치까지. 와, 이 집 잡아. 진짜 진짜 숨은 맛집이다. 밥도 안에 여러분들 고봉밥 엄청 많이 줍니다. 밥도. 와, 진짜 손님분들을 위할 줄 아는. 와,
와, 절대 싫어할 수 없는 맛. 이거는 애기들도 좋아할 맛. 여러분들, 어? 불고기 전골. 이거는 이제 우리 애기 있으신 그 어머니분들도 오셔가지고 딱 시켜서 먹어도 되게 좋겠다. 어. 와, 완전 밥도둑이네. 너무 맛있다. 와. 와. 아니, 여러분들, 제가 말을. 그러니까 맛있어요. 그냥 더 이상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맛있습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요리를 잘 하시다. 진짜. 찐맛집이다, 이건.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오시면 요 상가에 식당이 되게 많거든요. 식당 되게 많은데 진짜 재밌고 이 식당을 1번으로 오세요. 예,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단골이 많은 이유가 있어. 확실히 한 번 딱 먹으면 다른 데 못 갈 것 같아. 그냥 이 집만. 그러니까 또 한 메뉴밖에 없으면은 질릴 수도 있는데 여기는 메뉴가 진짜 많습니다. 뭐 오늘은 이거 먹고 내일은 이거 먹고 내일은 이거 먹고 그래도 될 만한 집입니다. 와, 맛있어, 맛있어. 와, 이거는. 와, 왜 우리 동네는 없지? 진짜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불고기 전골에 들어가는 이런 고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좀 막 싸굴배일 수도 있는데 아니야. 되게 부드럽고 좋아. 진짜 부드러워요, 이런 고기도. 맛있어. 알죠, 여러분들? 이런 거 딱 밥에 싹싹싹 비벼가지고. 싹싹 비벼가지고. 반찬도 맛있어. 와, 제가 진짜 여러분들 자취를 하는데 진짜 집밥 그리웠습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진짜 엄마의 그 손맛 있죠, 알죠? 딱 그런 집이다. 그리고 이 간을, 반찬 같은 거 간을 그렇게 세게 안 해요. 너무 막 자극적이게 하면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좋아.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아, 나는. 와, 계란말이 여러분들. 와, 진짜 여러분들 엄마가 생각나네요. 네. 와, 솔직히 이런 거는 약간 백반집 가야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와, 잘 나온다. 진짜 잘 나온다. 인정. 진짜 인정. 와. 근데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와, 찐맛집 창원에서 찾았다, 여러분들. 와, 수월동이에요, 수월동. 와, 이거 요 주위에 자취하시는 분들 많죠? 창원에 공장 다니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고 진짜 친구들이랑 같이 오세요, 진짜로. 와, 맛있다. 긴 말 안 할게요, 여러분들. 오셔서 드셔보세요. 와, 오뎅 맛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진짜 맛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와, 당면, 여러분들. 그냥 안에 고기도 진짜 많이 넣어줍니다. 밥에 싹 올려가지고. 봐봐. 봐봐. 와, 고기가 부드러워.
와, 맛있다. 밥도둑. 와, 인정. 굿굿굿. 여기 일단 가게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한 대략 한 60석, 한 60명 정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회식이라든지 뭐 모임 이런 거 하기에 너무나 딱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맛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맛있어야 되니까 가게 규모도 굉장히 좋고 가격도 괜찮고 딱 좋으니까 저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서비스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드시고 싶은 분들은 고기 드시고, 저처럼 이렇게 뭐 또 전골 드시고 싶은 전골 드시고, 아니면 또 메뉴가 굉장히 많이 하니까 메뉴판 보시고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거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찐맛집입니다. 와,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숨은 맛집을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릴 거고, 다음에도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요 수월동 주변에 오시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진짜 제 영상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